스페셜 라이브 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환상적인 공연장으로 만들어주는 최파타 1년 라이브쇼. 오늘은요, 멤버의 탈퇴나 변화, 사건 사고도 없이 오롯이 4명의 목소리로 한 그룹을 20년간 지켜온 발라드 그룹 노을. MZ세대가 애강하는 청량한 목소리 경서, 음원 강자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원래는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혹시 이게 예, 아. 말이 이렇게 아. 겹칠까봐 네. 예,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만 했네요. 네, 방송 아. 아시는 분들이라 네. 자 그러면 아, 오늘은 먼저 경서 네. 우리 처음 봐요. 네 처음 뵀어요. 너무 만화같이 생기셨네. 어, 정말요. 예. 와, 그 아까 리허설 하는 거 살짝 들었는데 네. 이런 외모에 딱 나올 수 있는 목소리예요. 어, 아 그렇군요. 와, 우리 경서 씨 요즘 인기 실감하십니까? 조금씩 예전보다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노을 오빠 보니까 어때요? 너무 멋있으시고 아, 예.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저희도요. 누나 아, 예. 네. 죄송한데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예. 오빠가 아니라고. 아니 우리 말 입으로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그래 뭘 그걸 해. 아빠라고 예. 불러주세요. 아빠.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경서 그러면 정말 최하정의 파워타임 첫 출연인데 네. 자 인사 좀 인상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상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경서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이 지금 하늘색 카디건에 네. 머리도 맞습니다. 금발이에요. 사과 예. 같아요. 얼굴은 또 하얘가지고 네. 볼 터치 치크치크 네. 살짝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아유 반가워요. 아유 노을 자 노을 자 네 나름 저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이 다라고? 뭐 노을인데 노을이라고 해야 좀 아니 예. 뭐 노을입니다 이런 거 없었나? 아 원래 없었어. 아니 그래. 노래가 이런 네. 노래가 노, 아니라서 그치 그치. 근데 노을은 아까도 진짜 설명했지만 야 진짜 멤버 탈퇴 뭐 변형, 변경. 네, 네, 아, 뭐. 변형은 있어요. 변형, 변형이 그래. 뭐. 변형. 네, 변형 있었는데 네, 네.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네네. 정말 사건 사고 없이 네 정말 참 뭐. 착한 감사하죠. 예, 그런 예. 건강한 청년들이 이제는 이제 건강한 삼촌이 됐다고. 네. 네. 자, 우리 네. 균성이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규세 오늘 이쁘게 입고 와서 아니 네. 오늘 뭐 있냐고 근데 이거 끝나고 뭐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는 뭐 지나가는 장이냐고 예. 아니 보이는 라디오 예. 아니 아니 그래. 원래 그러니까 사실 라디오 하고 의상을 갈아입고 다음 스케줄 가도 되는데 네. 우리가 이게 다 똑같이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여기를 네.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사실 뒤에 거를 뒤에 벌써 거는 지금 메이크업 없는데. 지우고 갈 거예요. 아 굳이. 캐릭터 똑같네. 상호님 대충. 상호님은 왜 모자 안 쓰고 왔어? 모자. 아 그 모자요? 네. 아시네요. 꼴뚜기 모자. 그러니까 모자 이렇게. 오. 마녀 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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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녀 모자. 벗은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복. 김밥 먹었습니다. 아 예. 저랑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아 공복 즐기시는데. 안 즐기게 된지 꽤나 오래됐어요. 아,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애기도 있고. 네 노래도 해야 되고 애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 먹더라고요. 한 줄로 부족합니다. 두 그래, 줄 정도. 그래 계속 밥심이라고 네.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네. 예. 예전에 뭣도 모르고 굶었죠. 네. 그치. 그때가 네. 좋았죠. 그때가 좋았죠. 힘 좀 있을 때. 혼자 간수할 때. 네. 내 몸 하나 간수할 네. 때는 그냥 견딜 수 있을 그치? 때. 그렇지. 간헐적 단식도 좋고 좋은데. 네. 지금 먹어야 돼. 다 쓸모없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열심히. 이렇게 공연 나올 때 저 김밥 몇 개라도 집어 먹어야 돼. 맞아요. 그래야 삽니다. 맞아. 그럼 그럼. 네. 안 떨어져. 공연이 안 떨어져. 완성이 됩니다. 김밥 한 줄에. 맞아요. 그럼. 자 여전히 우리 조약돌 같이 뺀질뺀질한 성호. 네. 안녕하세요. 노래 나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조약돌. 성호는 아침부터 뭐 팩 같은 걸 하고 왔어요?
아니 아무것도 너무 안 하고 살다가 최근에 주변에 좀 물어봐서 마스크팩도 좀 집에 사고 그러려고. 전분물로 팩하죠. 아 그냥 마스크팩을 사서. 전분물? 전분물. 아, 너무 하얘가지고. 튀김인가요? 예. 자 이래서 반가운 노을과 그리고 신선한 얼굴 경서 씨 함께 하는데 와 김진희 씨가 그래 이런 거 누가 읽을까요? 예 가장 그래도 좀 재력이 있다 하시는 분 노을 멤버 중에. 네, 네 노을이 벌써 데뷔 빨라 벌써 데뷔 20주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20년 동안 큰 스캔들 없이 오래간 그룹도 거의 없지 않나요? 없죠. 심지어 데뷔 20주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 외모인데 팀워크와 미모 비결이 뭔가요? 하면서 김진희 씨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스캔들이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건 사고 없이 큰 스캔들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관심도 별로 없었다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뭐 안 좋은 뉴스 보면 다 유명한 그럼,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 잘못한 거야?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노을은 사실 네. 저는 뭐 노래는 잘 모르겠고 그야말로 미모 비주얼 그룹이잖아요. 네. 어머나.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요. 이 비주얼 이거를 또 이렇게 변치 않게 20년간 관리하는 거 이거 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가 바뀔수록 그 메이크업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왜 사람이 심성이 얼굴에 나오잖아요. 이 건강한 정신이나 뭐 이런 꾸준함이 외모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삶의 굴곡이 없으니까 얼굴이 똑같아. 한번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얼굴이 팍 그냥. 그냥 확실히 되죠. 저도 균서의 말대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요즘에 워낙에 많이 발전해서 K-뷰티도 유명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메이크업 잘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살이 막 확 찌거나 확 빠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게 덜 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네. 체중도. 그리고 또 요령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막 예전보다 힘들긴 하거든요. 뭔가 활동들이. 그럼 뭔가 활동을 이렇게 딱 할 때는 좀 괜찮은 느낌을 거. 좀 보여주고 그래. 쉴 때는 또 그치. 차 안에서 또 누워있고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131님이 경선님 아, 네. 본인이 아, 네. 한번 해볼까? 네. 경선님, 우리 초등학교 아들이 경선님 노래를 엄청 좋아해서 요즘 나의 엑스에게만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저도 아들이랑 그 노래 같이 듣는 중입니다.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경서 씨 노래가 엄청 인기예요. 근데 맞아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일단 노래가 뛰려면 초등학생들이 노래를 하면 그 노래 완전 뜬거다. 맞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인 받으러 와요? 초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뭐 중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사인해달라고 종이 아이고. 들고 많이 와요. 네. 자 정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따라 부른다는 나의 X에게. 네. 뭐 일단 노래 듣고 시작할까요? 네. 네. 저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먼저 나의 X에게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는 좀 나중에 들어야지. 경서 씨 신곡부터 얘기해 볼게요. 아 네. 신곡. 지난주에 나온 싱글 앨범 고백 연습. 네. 어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며칠 전에 일요일에 이제 저번 주 일요일에 발매됐는데 이 노래는 이제 고백을 하기 전에 그 풋풋한 설레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그렇지. 고백하기 전에 연습 많이 하잖아요. 해야 돼. 그렇죠. 목소리 톤이라든지 뭐 또 거울 보고 표정 연습이라든지. 그럼 맞습니다. 솔직히 우리 경서 씨는 고백 연습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상상으로만 많이 했어요. 뭔가 막 말을 뱉어보진 못했고 그냥 상상으로만 어떻게 해볼까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아예 하죠. 아 했어요? 최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한테 했어요? 그냥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오빠한테? 네. 네. 아 정말 풋풋한.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경서 신곡을 먼저 들을까 봐요. 좋습니다. 고백 연습 무려 감히 이 시간에. 아, 라이브로 맞아요. 이 시간 부담하잖아요. 라이브하기 힘든 시간이야. 그럼요. 아니 근데 아까 리허설 할 때 보니까 너무 세상에 목소리가 어쩜
자, 1시 13분 42초에 됐습니다. 와우. 우리 경서의 신곡 고백 연습. 자,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토요일에 영화나 볼래. 새로 생긴 맛집도 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우리 같이 걸을래. 자전거로 한강에 갈래.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달달한 가을 멜로디 밤새도록 들을래. 너가 사실 예전부터 혼자서 좋아했던 너를 난 알았어. 네가 찾아왔던 밤에 어쩌면 우리가 될 거라 생각했어. 이상하게 나도 좋아져 괜히 보고 싶어. 안녕 뭐해 있잖아 우리 둘이. 토요일에 영화나 볼래. 새로 생긴 맛집도 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우리 같이 걸을래. 자전거로 한강에 갈래.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달달한 가을 멜로디 밤새도록 들을래. 너가 취해 전화해서 아무 말 늘어놓던 네가 귀여웠어. 너를 기다리는 내가 낯설어 한동안 겁이 나 망설였어. 요즘 따라 연락이 오면 나도 보고 싶어. 지금 뭐해 있잖아 우리 둘이. 토요일에 영화나 볼래. 새로 생긴 맛집도 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우리 같이 걸을래. 자전거로 한강에 갈래.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달달한 가을 멜로디 밤새도록 들을래. 너와 가을 밤하늘 별을 살다가 이제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만나 내일 밤 너와 잠들고 싶어. 우리 둘이 창문술에 손 잡아줄래. 같은 색깔 티셔츠 입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들고서 우리 같이 걸을래. 오늘 밤에 너랑 있을래. 네 어깨 기대도 보고 달달한 가을 멜로디 밤새도록 들을래. 너와 와 설렌다 설레. 야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지. 자 경서의 신곡 고백 연습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성호가 쭉 성호부터 쭉 해주세요. 6691님이 6691님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입니다. 경서씨 우리 반 최애 가수님입니다. 네. 김현정님, 와 K 초통령 위험 이렇게 좋다니요. 야. 감사합니다. 일단 초통령 되면 끝이야. 끝이죠. 예. 끝이야. 네. 신은화님께서 목소리 좋네요. 가을과 너무 어울리는 풋풋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아, 오늘 맞아요. 날씨랑 너무 네. 잘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연수경님, 음색 여신 경선님 고백 연습도 학교 놀이터에서 떼창곡으로 엄청 와. 듣겠네요. 와, 그럼 근데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경선 씨 목소리 들었지만. 네. 초등학생 친구들이 떼창으로 부르면 너무 아름답겠다. 아,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좀 동요같이 들릴 수 있어요. 네. 맑은. 아 진짜 와. 맑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높게 올라가나? 그러니까 아, 올라가죠. 올라가죠. 왜냐면 변성기가 오기 전이니까. 빈 소년한 남자 창단처럼. 아이들도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나무야 나무. 아, 네. 이것도 예, 높잖아. 네. 와, 아,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몰라 알죠 네, 나무야. 약간, 몰라요. 네. 아, 몰라. 많이 높은 나무. 이거 옛날 시 올라가지 못한 나무. 네. 네. 아, 나무야 나무야. 저도 생소하네요. 네. 뭐야 그거 다른 가사 아니야? 왜 이 노래 이 노래 TVM에 뭐, 나왔어? 네. 네. 그, 농사할 때 아, 제 노래인가요?
근데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시니까 예. 덩달아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예. 선생님들까지 맞아, 다 같이 맞아, 또 맞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아. 김현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경선님 실물을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에서 처음 봤는데 오. 요정 같더라고요. 3대가 같이 가서 봤는데 할머니도 경서가 딱 내 스타일이다 하시고 오. 저도 푹 빠지고 조카도 푹 빠져서 퇴근하면 집안에 경서 노래만 무한 방복 들려요. 야 네. 경서 인기짱. 아 근데 지금 경서 씨가 이제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네. 살짝 크롭 셔츠를 입으셨어요. 아 네네 맞아요. 아 요즘 또 저러고 입어야 MC분들. 아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예, 네.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눈 둘 곳을 몰라서. 아 요만큼 나. 요만큼. 그래도. 아 나도 있는데 이게. 아 그래요? 네네. 있어요 크롭. 아니 아, 다시 네네. 유행이더라고요. 무서워. 아, 왜요? 어때 그렇게 웃어? 아, 그러니까. 방송을 열심히 하는. 아니 나는 리액션. 티셔츠 입고 또 저걸 입는 아, 거죠. 모든 거에 지금 그치, 웃음을. 그치. 네. 이뻐요. 티셔츠 네. 네. 옷이 되게 이뻐요. 그치. 네. 네 옷이 이뻐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노래 새 앨범 스물 얘기해볼 건데요. 와 정말 저는 그 노래 첫 데뷔 때를 알잖아요. 네. 아 그럼요. 그때 우리 만났잖아요. 아, 그럼 그때부터 출연을 예, 했죠. 예, 예, 그때 뭐 저희 뭐 예. 매주 와가지고 예. 고정도 하고 했었으니까. 맞아, 맞아. 아, 그랬다. 네. 야단도 많이 맞고. 엄청 맞았죠. 뭘 맞아. 너무 예뻐해 주셨죠. 그래. 뭘 야단. 네, 네, 누나의 야단. 좋은 말씀으로. 네. 우리가 20년이 됐는데도 네.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네네네 이렇게 방송을 하네. 누나의 야단으로 많이 저희가 단단해졌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나의 매질로 저희가. 예, 예. 저도 매질 맞고 싶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근데 경자야, 근데 그건 있어. 내가 친해야지만 그래. 아 그럼 조금 더 친하지 않으면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이러고 이제 좀 친해야 우리가 또 막말을 주고 받죠. 그러면 두 분 베프 연습? 우리 베프 연습. 조만간. 자 스물 서경화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서경화님이 제가 노을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 앨범이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타이틀곡은 이별이네요. 아이고 네. 그래요. 맞아요. 타이틀곡은 이별이야. 네. 이별에 대한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노을 하면 또 그런 정서가 맞아요. 있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럼 여기서 노을의 신곡. 우리가 남이 된다면 아 자. 문자가 하나밖에 안 왔나봐요. 예. 아, 아니에요. 우리가 불러야 오지. 우리 경서님한테 한 10개가 쫙 왔는데 네. 저희는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네. DJ잖아요. 네. 시간 관리. 아, 네. 아. 라이브가 잘리면 안 되니까. 아, 그치, 그치. 시간 관리는 저희로. 그렇죠. 오늘 좀 100개 왔는데 그치, 하나만. 그치 그치. 시간 관리 저희로. 네. 자. 자, 우리가 남이 된다면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어떨 것 같아 남이 된다면 서로 놓아주게 된다면 다를 게 있니 지금 우리를 봐 늘 다른 곳만 보고 있잖아 나의 전부를 주고도 늘 부족했던 그날들이 그리워질 때면 그저 눈을 감아 근데 네 맘처럼 되지가 않아서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
줄 알았어. 기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근데 내 맘처럼 되지가 않아서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돌아갈 수 있겠어. 늦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잖아. 기다림도 그 바람도 못 딴 이별일 테니. 어떨 것 같아 남이 된다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을표네요. 노을표. 감사합니다. 예. 노을에 우리가 남이 된다면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9557님이 아, 네. 9557님이 노을 이 오빠들 이제 방송도 진짜 잘하시네요. 웃겨요. 우리 동년배는 다 아는 노을의 노래를 여전히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빠들 오래오래 해먹으세요. 아, 적당. 적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100세시대라 오래오래 맞아. 네. 해드셔야 돼요. 아, 맞아. 예, 맞아. 예, 예. 네, 또 네.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니까. 아우, 네. 네, 강상희 씨가 네. 우리가 남이 되면 안 돼. 20주년에 할 말은 아니지. 30주년, 40주년까지 쭉 가자. 가자. 아,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호흡 좀 괜찮으시면 조연희 씨가 네, 경서가 고백하자마자 노을이 이별시켰네요. 갑자기 슬퍼요. 점점점. 그래. 아, 아,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 낮에는 이렇게 막 저희 롤러코스터를 아~ 타야 돼. 시권진이기 때문에. 아, 시권진 때문에. 아~ 낮 프로그램이잖아. 소화가 돼야지. 어. 김미선 씨가 네, 김미선 님이 경서 노래는 따뜻한 봄날 같고 노을 노래는 쓸쓸한 가을 같아. 아, 근데 노을은 진짜 가을이야. 네. 예. 그럼 가을부터 봄까지 예. 또 봄부터 가을까지 가을 겨울 봄 우리 두 아티스트의 예. 노래를 들어주기 들어주기 세트로 정다은 씨가 앉아서 부르는데도 훌륭한 고음 나오는 오빠들 최고다. 네. 김유리 씨가 첫 소절 듣자마자 눈물 날 뻔했어요. 아. 이런 노을과 경서의 라이브는 4부에도 이어집니다. 감사. 네? 끝난 게 아니에요. 화정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노을 그리고 고백 연습으로 돌아온 경서와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한번 흔들고 아, 네. 이제, 네. 네. 자, 하트 네. 키스 키스요? 네. 어떻게 해요?
아 뽀뽀 뽀뽀. 예, 뽀뽀. 아 저는 또 텅을 쓰라는 줄 알고. 아우 세상에 왜 저래? 어떻소? 아우 세상에. 아우 저렇게 확 뽑아. 더러울 수가. 아우 세상에. 자 6918님이 우리 경선 씨가. 네 노을로 이행시 해볼게요. 자 노 노래는 갑. 을 을이 절대 될 수 없는 노을 노을 추앙해요. 아~ 센스쟁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김은지 씨가 헉 경서 씨 목소리만 듣고 저 장나라 씨 나온 줄 알았어요. 아~ 한참 동안 귀여워. 보는 라디오 보는데 비주얼도 비슷한데요? 아~ 느낌이 아~ 예. 맞다 아니, 목소리가 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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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비음 같은.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경서 씨는 그 노래할 때 목소리가 너무 맑고 고음인데 말할 때도 목소리가 똑같아요. 남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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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경질 날 때는 어떻게 하지? 신경질 날 때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오. 만약에 어 엄마 밥 안 먹어 해봐요. 어렵네요. 어떻게? 아 엄마 이렇게. 오. 거의 뭐 예. 목소리가 화가 안 날 것 같아. 그래. 아무리 화를 내도 상대방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아, 집에서 좀 풀어지는 목소리 있잖아요. 아, 그런데도 안 풀어지네. 엄마 뭐 이러진 아. 않네. 아니 그거는 괜히 내장탕 먹을 때 아닌가요? 예 소주 한 잔 권하게 예 예. 아참정말 예. 방수경 씨가. 노래 청혼이 제 결혼식 남편의 노래 선물이었는데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이 곡을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데 그리고 저희도 넷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치 거기다가 또 떨리면 음이 잘 안 잡히는데 맞죠. 맞아요. 그냥 얼마나 또 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와 남편분이 노래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다. 네, 이거를 하신 거 보면 우리 뭐 앞에 한 소절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You, you don't, 시작.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재미 많이 보죠. 재미요. 솔솔아가 재미 예, 봐요. 그쵸? 네.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미를.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드려요. 솔솔아 재미. 이렇게 좀 경박한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죄송해요. 네. 갑자기 확 나왔네. 네, 네, 네. 좋아요. 책을 계속 읽어야겠어요. 근데 많이 읽으시잖아요. 무슨 책 읽으시는데 그래요? 책이 여러 종류 책이 있잖아요, 그날. 네, 재밌는 책을 많이 보셨어. 제가 좀 한방 다이어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근데 아이고.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거 하면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드렸지만 그 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딱 예. 노래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쉽게 또 허락도 안 하시고 그래갖고 그때 균성이 찬스를 한번 했었잖아 옛날에. 어 그럼요. 어. 무조건 가야죠. 그치, 누나 부르시면. 아, 저러고서 연락도 안 돼.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래. 지금도 약간 기억을 못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퍼뜩 놀란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더 뭐라고 못 따졌어 지금 방송이라. 근데, 눈이 커지면서 막. 아주 그냥 네. 끝나고 봐. 최원석 씨가 경서 이행시. 자 하나 둘 셋 경. 경상도예요? 서. 서울인데요? 이게 뭐야? 이게 어 좋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 서울. 네 서울입니다. 서울.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약간 사투리로 섞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경서 이행시 경. 경상도예요. 그렇지 그렇지. 누나 이상한데. 그러면 야, 서울인데요. 이분 경상도. 경상도가. 경상도래요. 경상도가. 우리 다 서울이어서 잘 못하는. 아니 우리 원석 씨가 이름답게 원석 같은 개그를 하셨어요. 자, 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나죠. 원. 원? 원 아니? 엄마. 석. 석고 대죄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권순애 씨가 경석 씨, 경석 씨 아 죄송합니다. 아, 경석가 예. 경석 씨, 네, 네. 골대녀에서 그 축구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노래할 때는 엄청 편하게 하시던데 축구는 이악물과 하는 게 승부욕이 장난 아니던데요. 원래 지는 걸 싫어하시는 성격인가요? 오~ 네. 그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 발라드 팀 소속 팀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쉽게 탈락했지만 공격수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다고요? 네
직접 축구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진짜 실제 경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승부욕이 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뭔가 할 수 있는데 덜 하고 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귀엽다 귀여워. 네. 아니 근데 골키퍼를 할 정도면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재다능해요. 네. 맞습니다. 승부차기 슈터로서도 때문에 슈터로서도 굉장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제 골키퍼는 그래도 조금 쉬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필드에선 못하고 그 딱 승부차기 할 때만 이제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우성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요? 되게 굉장히 즐기는 표정인데 그 안에 승부욕이 확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그래. 네.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이제 와서. 우리 경사 공복 좋아해요? 공복? 아 저는 공복판 아닙니다. 예. 저도 공복 지금 안 해요. 지금 반가워요. 네. 네. 자 김건우 씨가 와 우리 오늘 이거 콘테스트인가? 자 하나 둘 셋 노. 노량진이에요? 을. 을지로인데요. 이게 뭐야? 아무 말 대잔치네요. 예, 예, 우리. 거의 이거보다 나은 게 문자가 있었을 재밌다, 텐데. 재밌다. 네, 아 근데 재밌네요. 네. 이지우 씨가. 네. 노을 오빠들 최근에 콘서트 포스터부터 포토북까지 촬영을 엄청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해주세요. 사진 찍을 때 제일 어색해하는 멤버는 누구신가요? 아 요즘은 진짜 앨범 하나 내면 포토카드, 뭐 포토북. 네. 해야 될 게 엄청 많죠. 또 따라가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앨범 엄청 많이 했네.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좀 해봤어요. 아니 그럼 포토카드 서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희는 모르겠어요. 서로 바꾸려고 난리던데요. 어떻게 해서 그래?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나? 너 우리를 좋아해? 아니 보통 하면 아니 그렇다고. 내가 또 DJ 오래 하다 보니까 아, 네, 딱 이제 요즘 그게 어머 나 뭐 성우 오빠 카드? 야 나 저 균성이 오빠 카드인데 바꾸자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어. 있을 거 중복 받으면 나 균성이 오빠 카드 두 개씩 테니까 성우 오빠 카드 하나 좀 아 제가 두 개짜리로 그렇게 한다. 하나에 너 두 개?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포토카드가 막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많이들 촬영하셨죠? 많이들 촬영했고요. 많이 찍었죠? 네 많이 찍었고요. 예. 10주년이어서 그치, 힘 좀 줬지. 뭔가 좀 충실하게 하자 앨범을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잘 포즈를 해요? 다 비슷해요. 괜찮아요. 다 비슷하고 작가님들이 잘 이렇게 찍어 한 수천 포차를. 장 찍어서 한 세 장 건지니까. 아 원래 그런 거야. 못 나올 수가 없네. 아니, 사실 원래 그런 발라드 가수들이 네. 포즈 잘 못 정.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네. 하긴 우리 이런 걸로 찍는 것도 진짜 백장이 상카트 건지잖아요. 균성이는 잘 해요. 네, 균성이가 좀 잘해요. 옷장사를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옷장사예요. 아니 뭐 실크로드야 뭐야. 본인이 옷장사인데 본인이 모델을 좀 했으니까 주황이 있어야겠네. 잠깐만 이렇게 옷 벗고 몸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사라고 동료 같잖아. 네, 장사가 뭐야. 저희가 많이 어색해서 손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이렇게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죠. 이렇게. 맞아. 아 우리 노을 전국 투어 콘서트가 다음 주부터 열리네요. 예. 용인 찍고 창원, 대구, 울산, 광주, 서울 그리고 부산. 네. 많은 분들이 왜 어디는 안 오냐? 우리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근데 정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맞아요. 대관하는 그 문제가 공연장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또 몰렸구나. 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토요일날 전주 공연을 잡혀 있었는데 네.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 공연을 취소했는데 다시 또 전주를 잡고 싶어도 대관이 될 수 있는 날이 되는구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용인, 창원, 대구, 울산, 광주, 서울 그리고 부산 여러분 노을 콘서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씨가 초통령 경서 나왔다. 끼야 나의 엑스에게 너무 듣고 싶어요. 야 끼야 이렇게 해줘야지. 끼야 이게 뭐야? 세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눈에 발가락 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부상을 입은 그런 소리를 잘못 쳐냈네. 아니 진짜 나의 엑스에게 와 대박.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따라 부르고 그리고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가사도 너무 좋고 자 여러분.
경서 씨 나의 X에게 라이브로 들어보실 건데요. 보는 라디오로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보실 수 있어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가로수길 걷다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 둘만 없어서 어색했었어 내 집에 갈 땐 항상 뒤돌아보며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생각났어 우리 다시 만나 깨고서 벚꽃 엔딩 같이 듣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서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 땐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싶어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 내겐 너뿐이라고 와! 경서의 나의 X에게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균선이가 네. 막 너무 아련하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그 자기는 네. 너무 네. 이제 후배에 대한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있었죠.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우리 경선 보석이네 보석. 보석이 네. 목소리도 보석이고. 어 네. 근데 왜 최바타에 처음 나오셨죠? 어. 저는 불러만 예. 주시면은 예. 언제든지 좋습니다. 아니 약간 이별을 했을 때 저희 노래를 듣고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딱 경서 노래를 듣고 아. 이렇게 딱 일상에 가까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유현희 씨가 집에 아이들 둘이 떼창 중입니다. 이뻐라. 경서 화이팅. 네. 이거 이제 네. 끝난 거네. 네. 최윤지 씨가 네 7살 유치원 다니는 아들도 날마다 불러요. 아유, 아 고마워요. 초통년 아이들 이렇구나. 그렇죠. 고금임 씨가 경서 11월 14일 다음 주 데뷔 2주년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 헤아려 주네요. 아우 이런 거 너무 고맙잖아. 네. 그럼요. 네, 2316 님이 우리 셋째 6살 막내딸이 차에서 이 노래만 찾아요. 발음도 안 되는 애기가 가사는 다 외워서 따라 부르네요. 아, 너무 예쁘겠다. 진짜. 진짜. 네. 오, 너무 신기하네. 뭔가 이 어린 그 친구들한테 어필하는 그게 있나 봐요. 예. 목소리 톤이나 뭐 그래, 노래 멜로디나. 예전에는 사랑을 했다 이런 것도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유치원 옮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섯 살이면 X가 있을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쯤에서 저도 초
초등학생들한테 좀 어필을 하고 싶은데 예. 없네요. 거리가. 아니 우리도 너무 아빠야. 우리도 아빠하고는. 이제 그런 거 하나 해야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요즘은 아이들 정서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예. 놀 노래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노래가요? 예. 네. 어필할 수 있어. 어허. 예. 그래요. 9557님이 아, 네. 전 그래도 노을 하면 인연이 제일 좋아요. 아. 예전 통신사 광고에서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무한 반복했었어요. 진짜 띵곡 시간이 흘러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초등학생들이 따라 부르면 약간 그런 귀여울 것 같은 노래긴 해요. 예. 귀엽게 불러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믹싱이 2000년대 초반 믹싱이라 아이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 믹싱 스타일을. 아이 뭐 새로운 버전으로. 네. 자, 그럼 여기서 노을의 노을의 라이브곡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노을의 대표곡 바로 지금 말한 인연. 자, 라이브로 듣습니다. 네. 자, 라이브 티네요. 오오오 해야지. 아, 예, 예. 아, 자, 아, 네. 자,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2002년 믹싱이죠.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한 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나타나고 내가 남겨놓은 편지는 바람이 불어 나가라고 네가 녹음해놓은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 실수로 지워지고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만나려고만 하면 왜 우린 빗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지 서로를 아무리 원해도 사랑해도 인연이 아니면 아닌지 나는 꼭 너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은데 하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지 oh.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될 듯 이뤄질 듯 이뤄질 듯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꿈이 꼬여 가슴 아프게 운이 따라주질 않아 나를 슬프게 Hey 텔레비전에 내 얘기를 내 보내면 드라마가 될 것만 같아 이렇게 운이 따라주질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인연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와 역시 노래 인연은 뭐 정말 명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연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네. 뭔가 경서 씨가 부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귀엽죠. 그 귀여운 목소리에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 노래 경서 씨 한 4살 정도에 나왔었던 노래 같은데. 네. 그래도 이 노래는 알죠. 어, 네. 아 이 노래 몰라? 잘은 그 호령호령꾼한테 있는 노래구나. 맞아요. 그 이 노래가 그 타이틀곡은 아니고 후속곡이었고 너무 이제 데뷔 앨범에 있는 곡이라서 타이틀곡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붙잡고 전 노을 선배님 진짜 좋아해 진짜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2년만 몰랐던 걸 내주세요. 자 우리 경서 오늘 최부터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너무 잘해주시고 또 선배님들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서가 네. 목소리는 너무 맑고 동화적인데 이렇게 현실에서 얘기할 때는 막 단단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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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딱이네. 네. 자 노래 신곡 우리가 남이 된다면 우리 경서 신곡 고백 연습 여러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노을의 전국 투어 콘서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노을 우리 경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